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장흥의 보림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림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세워진 많은 부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많았었는데요. 도난을 많이 당했고 현재 부도들만 남아있죠. 어쨌든 보림사의 조선 후기에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바로 이 부도군 제일 상단에 이와 같이 규모가 큰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여러 논란도 있고 다소 이견도 있는 그런 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또 팔각당형이고 세부적인 조각이나 치석 기법들이 아주 뛰어나서 신라시대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그런 부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을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그런 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양식, 그다음에 세부적인 치석 수법 등은 신라시대의 특징도 있고 고려시대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세련됨, 비율, 정형성, 정연함, 그리고 부도가 건립된 곳의 위치, 그리고 세부적인 치석이나 장식 수법, 이러한 것들이 조선시대의 특징도,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의 특징도 함유하고 있고, 조선 후기에 그 이전의 부도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계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문이나 주인공을 알수 있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게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영원한 미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대석을 보면 팔각형으로 이렇게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하단에 안상이 새겨진 하대석을 팔각형으로 마련했는데 동일석으로 취석을 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안상의 수법이 아주 뾰족하고 처명으로 잘 조각을 해서 거의 뭐 신라시대 고려 초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시 하대석에 상단석인 연화대석을 올렸는데요. 연화문이 아주 넓고 굵고, 그다음에 뒷꽃을 연꽃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연화문 끝부분에 살짝 붙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뒷꽃을 장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신라나 고려 초기라면 이 뒷꽃을 돌출시켜서 별도로 새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마 뒷꽃도 이런 형태의 문양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그런 문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화문을, 그러니까 연꽃잎을 넓고 길다랗게 이렇게 새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신라 말기나 고려시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높게 좌우로 펼쳐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 부도는 이와 같이 거의 뭐 수직에 가깝도록 연화문을 새겼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차별화돼서 의구심을 들게 하는 문화의 양상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면에 보면 3단의 괴임을 마련했는데 아주 정교합니다. 신라나 고려 초기의 기법을 이어받긴 했지만 약간 뭔가 부족한 듯한 어색한 느낌이 있고요. 중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형태, 석조 형태로 만들었는데 내 문양이 엄청 그냥 모서리에 딱 맞췄습니다. 상대석도 연꽃잎을 상당히 크게 했지만 뭔가 정교하거나 세련된 그런 느낌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이 부도의 건립 시기를 늦춰 보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부의 괴임, 이것도 역시
3단으로 이와 같이 탑신 게임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어색합니다. 탑신 역시 전형적인 팔각 원상형답게 탑신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고요. 오, 갑자기 버스가 이렇게 경적을 울리네요. 탑신석 좌우에 우주도 세우고 상하부에 인방과 문지방도 마련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앞면에 여기 같이 문비도 새겼는데요. 문비도 아주 정연하게 용두도 새기고 좌우측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좀 거칠고 어색한 측면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목회석도 하부에 받침을 정교하게 처리를 했고 낙수면도 낙수홈을 정연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소 신라나 고려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개석인데요. 우동마루를 상당히 두툼하고 높게 처리를 했죠. 조선시대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이와 같이 빗고 화물을 배치했는데요. 화물의 조각기법이 조금 신라나 고려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옥개석은 우동마루의 처리 기법들이 조선시대에 가깝죠. 상류들 고개석을 올리기 전에 이와 같이 장고형, 보륜 형태로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고개석을 올렸고 고개석 위에 다시 보륜과 그다음에 보주석, 그러니까 연화문이 새겨진 연봉형 보주석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라나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부도, 그러니까 승탑의 시석이나 조형 기법, 그 다음에 양식, 세부적인 장식 수법을 그대로 옮겨서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약간 비례가 안 맞고 또 정연하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세부적인 치석 수법이 다소 거칠고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나 고려 초기의 장인들의 솜씨보다는 조금 더 시대가 하강한 시기의 장인들의 솜씨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명확한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역시 이 부도를 만든 사람을 만나보거나 설계나 시공을 했던 그런 설계도 도면 같은 게 남아 있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조성 시기를 판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